Ik voorstel met die monster. Loop hier weer mijn jaren. Want jij hebt gezegd als ik jou wil heen. 특공대 출신 아빠로부터 모든 군사훈련을 받은 한 여인. 그녀의 이름은 바로 엠마. 니들은 사람 잘못 건드렸어. 헌팅 엠마, 지금 시작합니다. 과속 단속 중인 경찰을 총으로 겨누고 있는 마약상들은 평소 가던 길로 가지 않고 빨리 가려고 샛길로 가다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휴가를 보내기 위해 아빠에게 가는 길에 차가 고장나 버려 당황하고 있는 엠마. 마약상들은 그냥 지나가려 했으나 얼굴이 노출되어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납치해 가게 됩니다. 마약상 대장은 막내 피트에게 경찰을 쏘라고 강요하는데 한 번도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는 그는 안전장치도 풀지 못하는 정도인데 한편 총소리를 듣고 달려온 엠마. 마약상들에게 붙잡히고 마는데 엠마를 성폭행하려는 보혜라. 엠마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몰래 도망치는 경찰. 도망치던 경찰은 마약상 대장의 저격으로 탈출에 실패하게 됩니다. 경찰이 도망치는 덕분에 땅에 떨어진 수갑 열쇠를 주어 엠마는 탈출에 성공. 그냥 가려다 아빠가 어릴 적 한 얘기가 떠올라 떨어진 칼을 주워서 도망칩니다. 차에서 주섬주섬 하이킹 용품과 가방을 챙겨서 오긴 하였지만 패닉에 빠진 엠마. 달리기 시작하는 엠마. 한편 마약상들은 엠마를 쫓기 시작하는데 바보인 줄만 알았던 운전사 피트, 전직 수색 전문 요원이었고 그가 엠마의 흔적을 찾아냅니다.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건지 쌍안경까지 꺼내들며 차분히 마약상들의 이동까지 살피는 그녀. 그녀의 정체는 그냥 여인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발자국을 여러 군데 만드는 치밀함. 당황해하고 있는 추적자들. 한편 딸이 올 시간이 한참 지나도 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는 아빠는 친구에게서 딸의 차를 찾았다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마약 상들은 그녀가 만만한 상대는 아니라는 걸 차츰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세 갈래로 나 있는 발자국. 한참을 뛰고 걸었더니 갈증이 크게 달하지만 아빠의 말이 떠오르고 상한 물을 바로먹지 않고 참는 엠마. 엠마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보혜라는 그녀를 찾고서 대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는데 다시 그녀에게 조용히 접근하는 보혜라. 칼을 자유롭게 다루는 그녀, 제발 그만하라고 사정하던 그녀. 그녀는 바로 제1수색특공대 자크 레루이의 딸. 모든 특공 훈련을 전수받은 무시무시한 여전사였던 것이었습니다. 보혜라가 혼자 갔다 죽은 걸 발견한 AJ 대장에게 보고하는데 이미 건드리지 말아야 할 그녀를 건드리고 말았는데 그들을 살살 놀리며 도망가는 엠마.
Spike!그들은 여자 혼자라고 우습게 보고 서서히 그녀를 포위해 들어가는데 아빠에게 훈련받은 기술을 기억해내어 한 명씩 처치해가는 엠마. 제일 좋아하는 집안일은 다림질. 다리미로 사람 죽이기. 결국 남은 한 명인 마약상 대장과 엠마. 둘은 서브의 결투를 시작하는데 최종 승자는 엠마. 아빠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군사 훈련을 받은 소녀를 겁 없이 해코지하려다 오히려 당하게 된 마약상들. 2019년 8월 개봉작이며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내용이라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곧 찾아올게요.